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클릭봇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뭔가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네, 여기 마운트 부분이, 네, 잘 떨어지는, 네, 현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 곳에 고정을 시켜두고 계속 놔둬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거실이나 이런 데 얘를 옮기기에는, 네, 이 소모품이 계속 소모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 접착이 되는 젤인데, 요거를 계속 써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 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기 보면은, 네, 요거는 땅콩통이에요. 땅콩 같은 거 이렇게 뭐, 너트 같은 거, 믹스 너트 같은 거 들어있던 통인데, 여기에다가 일단은 물을 담았어요. 이 무게로 견딜 수 없으면은, 일단은 여기에 물이 들어있고요. 네, 요 무게를 못 견디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모래주머니 가지고 한번 둘러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를 분리를 해주고요. 분리를 해주고, 네, 여기 보면은 달팽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요 부분을 뜯어가지고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쭉 끝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새 거를 붙여야 되겠죠? 새 거는, 네, 여기 보면은 패키지에 들어 있었어요. 여기 10개가 들어 있는데요. 방법이 스티커 떼가지고 붙이고, 네, 보호 비닐을 떼고 다시 잘 붙여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뗄 때는 이런 식으로 떼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상한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밖에 바람이 부는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10개가 있어서 이 10번 사용하면은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 마운트를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기본 형태의 이 로봇은 계속 이게 픽픽 쓰러지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얘를 잡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서,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흰색 부분을 떼가지고, 흰색 부분을 이렇게 떼주고요. 이 흰색을 여기에다 잘 맞게 붙여야 되겠죠. 접착력이 강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일단은 제대로 붙여줘야 할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잘 맞아야 되니까요. 여기에, 네, 약간 살짝 여기 어긋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은 한번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해가지고 이걸 또 떼면은, 한번 떼면은 또 접착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떼지 않고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밀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있는 보호 필름을 떼고, 네, 여기 이렇게 보호 필름 떼고요. 한 번에 붙여야 되거든요. 딱 보고 정중앙 맞춰서 한 번에 잘 붙여야 해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꾹꾹 눌러가지고. 잘 붙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제 요것만 들고 다니면은 될것 같거든요. 자, 기대를 가지고 해볼 텐데, 이게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네, 좀 많이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꽤 높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정도? 네, 이 정도로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전원은 여기 뒤쪽에, 여기 전원을 딸깍 누르면 되고요. 배터리가 다 됐나요? 아, 3초간 눌러야 되는데 제가 한 번만 눌렀죠? 3초간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를 하나, 둘, 셋. 네, 켜졌어요. 이제 부팅이 될 거예요. 로딩 중이고요. 지금 현재 스위치 투백 되어 있어요. 오케이. 실패. 실패했습니다. 아, 역시 너무 무게가 이게 위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얘가 한 방에 그냥 아작이 나버렸어요.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와, 다시 이거 세팅해가지고 한번 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위치 투 백. 눌렀고요. 데스크, 오케이. 아, 안 되네요. 너무 흔들리죠, 지금. 오. 너무 위험해서 안될것 같아요. 여기 모래주머니 한번 씌워봐야 되겠어요. 네, 모래주머니를 채웠더니 안정적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모래주머니인데요. 제가 언제지?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땐가. 네, 그때 구매해가지고 조금 사용하다가, 네, 거의 안 쓴, 꽤 오래된 거라 가지고 지금 막 이게 칠이 막 벗겨지고 뜯어지고 막 이렇거든요. 뭐 요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런 거막 벗겨지고 있어요, 여기가.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요거를 네. 보기엔 좀 그런데 이제 요것만 밑에 것만 들고 네, 거실이든 어디든 나가서 놔두면은 네.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뭐, 나중에, 요런 폼보드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감싸가지고 좀 가려주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임시로, 네,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티커가 다 떨어지거나, 뭐 어떻게, 마지막 스티커 하나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네, 옮겨 다니면서 놔두면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조금 보기엔 그렇지만 네. 이렇게 해봤어요. 그 믹스넛 통에 물을 담고 그리고 겉에는 그 모래주머니 약한 4kg 정도 될것 같아요. 4kg 정도 되는 예, 한 2kg 해가지고 4kg 정도 되는 모래주머니 또는 3kg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1.5, 1.5 해가지고 그 정도 모래주머니를 넣고 얘를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이제는 얘를 들고 네, 옮겨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두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움직여도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카메라를 끄자마자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또 넘어갔네요. 접착력은, 네, 없어졌어요. 실패. 최종적으로 이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얘 접착력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접착력이, 네, 강아지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더 강력한 접착 테이프를 찾든지 해가지고, 붙이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 할것 같아요. 이거 문제긴 문제네요. 요거는, 개발자님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커뮤니티에도 한번 올려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마무리. 실패.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 바이바이. Thank you.